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직 방류되지도 않았는데 소비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름 비수기가 겹치며 오염수 논란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그 여파가 가늠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를 바라보는 상인도 시민도 반응이 제각각입니다. 최면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산업과 유통업 현장의 혼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류가 임박하면서 수산시장이 부쩍 한산해지자 상인들은 오염수 논란의 여파라며 생계를 걱정하기도 하고 여름철 비수기의 시작으로 보고 아직 단정 짓긴 힘들다는 의견으로 나뉩니다. 후쿠시마 계획이 나오고부터는 청동 같은 경우는 일본산이 대부분인데 일본산이 거의 안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더 안 나오니까요. 인건비 줄이는 게 인건비 줄이는 답밖에 안 나와요. 근데 시기가 여름이어가지고 원래 손님이 좀 허락할 주체라 이게 후쿠시마 때문인지 여름의 계절상인지는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 되고 정확한 파악은 가을에 나와요. 수산물 정보가 취약한 소비자들은 더 혼란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여전히 개의치 않고 소비가 이뤄지는 반면 일부 이용객은 수산물을 구매하러 시장에 와서도 불편한 마음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답답해합니다.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아니. 오늘 화로 같은 거 드실 생각이세요? 네. 소금만 조금 미리 사 넣고 젓갈려 같은 거 사 넣고 소금 같은 거 이런 거. 어제는 생선 잘 안 먹었냐고. 정확한 정보 전달보다는 여야 정치권이 입장에 따라 극명하게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도 혼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다만 본격적인 방류가 시작되면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어민과 시장 상인은 물론 유통업계와 외식업계까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HCN 뉴스 최면희입니다.